미국의 경우 직장인 별근 사유 중 감기 몸살 다음으로 많은 게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반복된 복통과 설사 증상에 귀한 일을 앞두고 꼭 화장실을 찾아야 한다거나 낯선 곳에서 화장실 위치를 확인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불편한 장 트러블. 바로 과민성 장 증후군입니다. 제가 항상 출근길마다 배가 아프더라고요. 긴장하고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출근길마다 배가 아프다 보니까는 시간은 시간대로 가는데 그게 제일 난처했던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는 환자들은 복통이라든지 변비, 설사 이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을 갈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직장인이 화장실이 옆에 없었을 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게 됩니다. 불편해서 찾아간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대장 엑스레이 등 각종 검사를 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그대로 있다 보니 몸과 마음은 더욱 괴로워집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 장에 특정한 질환은 없지만 복통, 복부 핍막감 같은 불쾌한 소화기 증상이 반복돼 나타나는데요. 배변 후 잔변감이나 설사, 변비 같은 배변 장애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까지 불편해지는 질환, 과민성 장 증후군. 그 불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건지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 과민성이란 이름처럼 장이 예민해져서 생긴 건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진료 인원만 약 14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46.4%보다 여성이 53.6%로 조금 더 많이 발생했는데요. 연령별 진료 인원 점유율을 보면 과민성 장 증후군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났지만 그중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병했습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구 100명 중 3명꼴로 발병한다는 과민성 장 증후군, 어떤 질환인가요? 과민성 장질환이란 혈액검사나 내시경 검사상 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비, 복통, 설사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그것이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검사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인 중에 10에서 20% 정도가 과민성 대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주 굉장히 많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유전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원인, 아니면 자율신경계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 소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새는장 증후군이 근본적으로 원인이 된다라고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5대째 한의의 맥을 이어가는 변기원 원장. 현대인의 장 건강을 위협하는 과민성 장 증후군.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최근 시도 때도 없이 불편한 장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는 김아은 씨. 이런 게 배가 아프니까는 신경이 계속 쓰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막 그 통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또 간다고 해서 또 그렇게 시원한 화장실은 간 적은 없는 것 같고 해서 이대로 두면은 저도 많이 스트레스 계속 받게 될 것 같고 몸은 몸대로 힘들 것 같고 해서 그래서 병원 찾게 된 것 같아요.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20대 여성 김아은 씨. 어디가 불편해서 그랬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이 반복되다 보니 심리적으로도 위축됐는데요. 첫째로는 복통 증상인데요. 은근하게 배가 아픈 그런 증상이죠. 그 배변 후에는 통증이 좀 감소가 되지만
식후에는 복통이 더 증가되는 그런 증상을 많이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불규칙한 배변 습관입니다. 배변이 어떤 때는 변비가 있다가 어떤 때는 설사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잦은 방귀, 잦은 트림. 그래서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활동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주위에서 자기를 쳐다보지 않나 이런 긴장감 속에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소화불량인데요. 속이 쓰리기도 하고 속이 미스거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도 있어서 쓴물이 넘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한 달에 3회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런 증상이 또 3개월 동안 지속된다면 내가 과민성 장질환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표근육이라고 하는데 지표근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있는 힘껏 힘을 주시면 3초만 버티시면 되세요.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환자의 타고난 체질을 판별한 다음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과민성 장증후군은 개인마다 호소하는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장이 안 좋은 거는 소장 부위가 배꼽주 지금도 역시 좀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이게. 선생님 지금 환자 상태는 어떠세요? 이 환자 상태는 그 과민성 장 질환이라는 증상인데요. 소장 부위가 안 좋기 때문에 배꼽 주위의 통증이 오히려 심합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이제 대변을 찾기 힘들어서 출퇴근길에 굉장히 그 곤욕을 치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장이 안 좋게 되면 뇌를 보호하는 막이 뚫리면서 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간 우울감도 있어서 그 감정 기복이 좀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고양이네 장이 나빴던 그런 장이 나쁜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그런 거라서 잦은 설사와 복통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오갔다는 김하은 씨. 검사 결과 우유나 밀가루에 대한 민감도도 높고 장이 좋지 않은 상태로 과민성 장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요.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도 다양한 만큼 환자 개개인의 체질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질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장내 세균총의 환경이 깨져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에는 200조 개의 균이 있는데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비율이 85:15입니다. 그래서 나쁜 균이 많은 경우에는 유해균을 죽이는 그런 약을 먹고 좋은 균을 살리는 그런 약을 먹게 되는데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장내 곰팡이균을 죽이는 약을 먹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유에 카제인을 분해하는 그런 약을 먹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밀가루 글루텐 민감도를 없애는 약을 먹게 되는데 이것은 뇌호장탕이라는 약입니다. 장을 좋게 해서 뇌를 보호하는 약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장과 뇌와 피부는 모두 외벽에서 분화되는 거라서 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뇌를 보호하는 막이 뚫리면서 우유의 카제인과 밀가루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뇌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뇌와 장을 같이 다스리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주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배설을 담당하는 장. 뿐만 아니라 장은 몸의 해독 기능, 면역 기능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어떤 질병도 완전히 치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 꾸준히 늘고 있는 과민성 장증후군. 불편한 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화장실만 가다 보면 평생 부들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무엇보다 재발률이 높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등 근본 치료가 쉽지 않아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한방에서 과민성 장증후군의 근본 원인 치료에 집중해 치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장점은 넓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근본으로 보는데요. 그걸 치병 필구 본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이 독소로 가는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소장인데요. 소장의 장내 세균총이 깨졌을 때 그
그것이 원인이 돼서 오는 거라서 원인을 찾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치료하게 되면 정확하게 치료가 됩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 꾸준한 치료와 함께 식이 조절은 물론 적당한 운동도 필요한데요. 제2의 뇌라고 불리기도 하는 장. 한의학에서는 뇌와 장의 건강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지금은 운동치료는 뇌기능 향상 눈운동이라고 해서요. 그 시신경이랑 뇌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신경을 계속 자극을 해서 뇌기능을 좋게 만드는 운동이고요. 저희가 집에서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눈운동을 표에다가 표시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장의 기능이 좋아지면 이제 뇌 보호막이라고 BBB라고 뇌 보호막이 있어요. 이제 그런 기능들도 같이 좋아지면서 그 뇌 기능들이 같이 좋아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뇌 기능이 좋아지면 우리 몸을 조율하는 능력들이 좋아져요. 그래서 자율신경계 반응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장의 기능들도 같이 연관돼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뇌를 제2의 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세 가지 정도는 가능하면 금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장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글루텐이나 유제품 드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단 음식과 단과일 등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하는 식단으로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움이 되는 육류나 그리고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일상 식생활에서 발효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을 유발하는 특정한 음식이 있다면 피하는 게 좋고요. 장에 좋은 올바른 식이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식이요법도 배웠으니까 밀가루라든지 당류라든지 우유 같은 거 섭취 많이 줄이고 네, 알려주신 대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하면서 식이요법하고 약 처방해주신 약도 같이 병행하면서 관리할 예정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장이 나빴던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원리를 치료 원리를 정립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그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어떤 음식이 어디에 좋다더라 이런 데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장이 안 좋다는 것은 밑 빠진 독이랑 마찬가지라서 어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으로 하시지 말고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장을 신체 건강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장은 최대 면역기관으로 체내 면역세포의 70%가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장이 불편한 과민성 장 증후군은 모든 건강에 적신호가 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평소 예방이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바디핏 이송희 트레이너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엔 더욱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죠. 계절 변화에 우리 몸의 균형도 깨지기 쉬운데요. 면역력의 균형을 잡고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네, 지금부터 혈액순환에 좋은 홈트레이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신 상태에서 양팔은 턴아웃 자세로 만들어주실 거예요. 발목을 45도 정도 바깥으로 빼주시고 그대로 양팔은 나란히 상태에서 오른쪽 발부터 한 발 앞으로 내딛으면서 무릎 잡으시면서 앉아주실 거예요. 동시에 팔도 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접었다 폈다. 다시 제자리 돌아오셔서 왼쪽 호흡은 마시고 내뱉고 한 동작씩 천천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작을 하실 때는 복부에 충분히 힘 주신 상태에서 긴장 놓치지 마시고 동작 진행해 주실게요. 네, 이렇게 양쪽 번갈아서 20회씩 3세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동작은 신체 온도를 높여주고 면역력의 균형을 잡는 운동인데요. 계절이 바뀌는 요즘 면역력의 균형이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동작으로 환절기 건강까지 챙기시고요. 지금까지 송바디핏 이송이 트레이너였습니다.